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F1대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삼성의 사장단 48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심각한 지역 편중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호 영남 시민단체들이 폐선부지로 남게 될 경전선 철로에 남도 순례길을 만들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광주공항에 배치될 경우 광주 군공항 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F1 한국대회 무산을 계기로 전라남도에 책임론이 부각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이슈로도 떠오를 전망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F1 대회 무산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900억 년에 이른 대회 누적 적자와 5000억 년에 이른 경주장 건설비, 날로 가중되는 재정 난까지. 전라남도와 도지사가 적자 투성이 F1에 대해 사과하고 잔여 대회 모두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F1 대회를 끝까지 매달리고 고집하며 자기 도지사에게 어영부영 짐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는 내후년 재개최 의지를 피력하고 단순한 대회 수지만으로 F1을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가와 전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조선업을 대체할 미래 성장 산업을 유치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전라남도가 자동차 부품 연구원을 가져올 생각을 했습니까? 또 튜닝 산업을 한국의 새로운 산업으로 한번 해보자. 이건 나오지 않지요. F1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전라남도에서 나왔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회 무산을 둘러싼 진보 세력의 정치적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상정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등과 함께 세계수영대회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이 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취득세 연구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내년부터 11%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취득세 연구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이에 반발한 자치단체들은 일괄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삼성그룹의 사장단 인사와 관련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심각한 지역 편중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삼성의 사장단 48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사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나눔과 상생이라는 삼성의 경영 가치가 선전용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광주 전남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떠나 신당 쪽으로 길을 잡는 현역 의원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정성 광주시 의원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떠나는 걸로 뜻을 굳혔습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윤장현 광주전남 비전21 이사장이 선임되면서 정치적 이념 등을 감안해 민주당 탈당행을 선택했습니다. 서 의원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함께 경쟁하여 국민에게 또 희망을 또 줄 수도 있고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 이것 또한 또 정치가 발전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인하 광주시 의원도 안철수 신당행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민주당 소속 일부 광역 의원과 기초 의원들이 탈당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무소속 지방 의원들도 잇따라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일단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 실행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춘문 광주시 의원과 이기병 전남도의원 등이 한 발짝 더 먼저 움직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 선정과
새정치 추진위원장 선임 결과를 볼 때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민주당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은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내년 광주시 교육감 선거를 6달 앞두고 광주시의회가 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했는데요. 그 과정이 순탄치를 못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일부 시의원을 중심으로 교육감에 대한 반감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혁신학교 지원 예산과 학습 준비물 지원 예산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교육위원회는 혁신학교 성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학습 준비물 예산도 방만하게 쓰였다며 예산을 삭감했지만 예결특위에서 부활됐습니다. 본인들이 학부모기도 하고 또 주변에 그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의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와 학습 준비물 지원은 진보 성향의 정의구 교육감이 중점 추진해온 학교 문화 혁신과 교육 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이를 삭감했던 교육위원회에는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의원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 논란을 내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사전 힘겨루기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들이 잣대가 되고 또 예산 삭감이 반영이 되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입지자는 진보와 보수를 통틀어 1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 모두가 현 교육감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진보 교육 진영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광주 교육이 실천해 왔고 성과를 냈던 교육복지라든가 학생 인권조례, 혁신학교 이런 부분들을 차기에서도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들은 현 교육감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진보 진영 단일 후보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대구공항에서 광주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2호도까지 넓어진 방공식별구역의 작전을 위해서라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광주 군공항 이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2호도까지 확대된 방공식별구역의 초계활동을 위해 대구공항에 있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를 광주로 옮길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구 비행장은 이제 다소 거리가 멀고 광주 비행장으로 옮기게 되면은 작전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공항에서 2호도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2호도 상공에서 작전 수행 시간이 얼마 안 돼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광주 공항이 작전 수행에 더 낫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경우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추진 동력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광주와 수원, 대구에서 동시에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를 이유로 대구에 있는 전투기를 광주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한 배경이 왠지 석연치가 않다는 겁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장관이 뭐라고 하셨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 일을 그 법률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국방부는 파장이 일자 F-15K의 광주 이전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한다고 하더라도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는 2017년까지 한시적인 전략적 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출력이 더 큰 F-15K가 광주에 오면 소음 피해가 더 심해져 주민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오는 23일 개방이사 선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이사회를 열어 학교 현안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 데 이어 개방이사 3인 선임안과 차기 이사회 구성 방안은 오는 23일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가 개방이사 3인 선임을 포함해 차기 이사진 구성에 대해 논의키로 결정한 것은 교육부가 지난 2일 후임 이사를 조속히 선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가 개회식과 폐회식 총감독으로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을 내정했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풍부한 무대 경험과 뮤지컬 흥행 노하우를 높이사 박명성 감독을 개회 회식 총감독으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명성 감독은 뮤지컬 고스트와 맘마미아 등을 흥행시킨 프로듀서로 현재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19일 시작되는 2014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에 대비해 교육청 별관의 1:1 맞춤형 정시 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상담에서는 고등학교 진학부장 교사와 대교협 진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 교사단이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대학별 전형 방식을 분석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 시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온라인과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영호남 시민단체들이 폐선부지로 남게 될 경선선 철로에 남도 순례길을 만들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순천과 경남 산당진을 잇는 옛 철로 부지를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길로 조성하자는 건데요. 김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경남 삼낭진을 잇는 경전선. 오는 2017년까지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순천 옛 평화역에서 경남 삼낭진까지 169km가 폐선부지로 남게 됩니다. 경전선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토지 수탈과 인력 동원이라는 식민지 철도라는 오명 속에서도 오랜 세월 영호남을 연결해준 역사의 산 증인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지리산 둘레길과 섬진강과 연결된 생태 관광 통로로도 경전선은 보전가치가 높은 실정입니다. 영호남 시민단체들이 이런 경전선 폐선부지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남도 순례길로 조성하자고 나섰습니다. 역부지 같은 데는 문화적 공간이랄지 간단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아마 조성이 될 거예요. 숲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곳이 결국은 뭐냐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 인프라의 허브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남도 순례길 조성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 주변 영호남 8개 자치단체장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남도 순례길 조성을 위해서는 국유지인 폐선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막대한 매입 비용을 자치단체가 어떻게 부담하느냐는 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폐선부지를 무상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별 자치단체가 대응하면은 중앙정부의 교섭력이 없기 때문에 관계 자치단체가 연합해서 그렇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영호남을 잇는 철길로 지역민의 중요 교통로였던 경전선. 이제는 남도 순례길로 그 명맥을 이어가며 새로운 관광문화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순례길 조성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곡성경찰서는 내연녀를 흉기로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43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밤 8시 30분쯤 곡성군 옥과면의 한 컨테이너에서 50살 홍모 씨를 찾아가 함께 살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홍 씨의 가슴을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년 전에도 홍 씨를 납치했다 실형을 살고 최근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흉기로 자해를 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일선구청의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선정 방법이 제각각인 데다 투명성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 동구와 북구 등은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를 수십 년째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한 반면 광주 남구 등은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동구청의 경우 인구와 처리량이 많은 남구청보다 더 많은 비용을 주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김가공시설의 위생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식약처 등록을 위한 시설 현대화에 어가마다 최소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고흥군 풍양면의 물김 가공시설입니다. 목재 구조 위로 성면 슬레이트 지붕이 얹혀있고 신형 기계를 들이기 위해 블록 벽돌을 부수다만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흥지역 김가공시설 48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상태가 대체로 불량했습니다. 특히 발암물질인 성면으로
지붕을 지은 시설이 20곳에 달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시설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콩이 지금 전부 다 거기는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질 검사를 받은 데는 한 6곳 정도 됐고요. 안 받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42개 정도. 상황이 이렇자 전라남도는 당장 내년부터 도내 288곳의 김 가공 시설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 가공 어민들이 시설 현대화에 나서지 않아 시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교나 기업체 납품에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 하지만 어민들은 시설 현대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원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김 위생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과 블록 벽돌을 교체하는 데만 최소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 영세어가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라남도가 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 현대화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대상이 전체 90%에 달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 건물만이라도 정부에서 바꿀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늘려서 해주시고 그 지원금이 꼭 정부에서 어렵다면 저희들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영세한 김 가공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소비자 먹거리 안전 사이에서 해당 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광주시가 수 킬로미터 땅속의 지열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생산기술연구원 한진 DMB는 강력한 수압을 이용해 땅속을 굴착하는 워터햄머 방식으로 지하 3.5km까지 파내려가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땅속 깊은 곳에서 지열을 시추하는 신부지열 시추 기술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 무진로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광주여대 광장과 상무교차로 등 무진대로의 진출램프 두 곳을 2차로로 확장해 내년 2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진출램프 확장으로 피크시간대 차량 대기 행렬이 현재 400m에서 200m 수준으로 줄고 그만큼 교통체증도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민주당 주승영 의원은 보성에서 무안 임성리 구간의 철도를 전철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승영 의원은 보성과 임성리 구간을 일반 철도로 건설할 경우 목포와 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철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국토해양위 의원들이 전철화로 뜻을 모았다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철화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의 외야 잔디석 외부 옹벽에 설치할 미술작품 부조 조형물로 김정환 씨가 출품한 무등의 숨결이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당선작에 대해 야구의 메카 광주에 대한 회화적 해석력이 뛰어나고 공간 구성이 잘 돼 있어 역동적 조형미와 색채미가 돋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수화로 진행되는 이색 뮤지컬 오버 더 레인보우가 어젯밤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공연됐습니다. 실로암 수화 중창단이 마련한 이번 공연은 수화와 드라마, 댄스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공연으로 소외계층의 아픔과 희망의 내용으로 담아 관객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또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의 지평을 공연 예술에까지 확장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호고속이 올해의 가족 친화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금호고속은 여성가족부의 2013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고속버스 업계 최초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회사 구성원들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게 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 신기복 20만원, 담양읍 강쟁리 김준식 2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36만 9천원, 남양유업 담양대리점 10만원, 완도군 금당면 진흥사 김윤자 10만원, 금당면 라이온스클럽 20만원, 주금당토건 양주호 3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화순군 동면 운산마을 주민 12만원, 광주 북구 광주 자연과학구 비즈쿨 30만원, 두암 이동 평교경로당 10만원, 각화동 글로벌 아파트 분여회 2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